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오늘 외근 나왔습니다. 무려 동탄. 이곳이 어디냐고요? 바로 삼성 SDS 플랜트 진흥화 센터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셨나요? 삼성 SDS 플랜트 진흥화 센터는 지난 5월에 개관했는데요. 단 6개월 만에 방문객 1,000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삼성 SDS 플랜트 진흥화 센터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도 대신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플랜트 진흥화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플랜트 진흥화 센터는 넥스플랜트 플랫폼 기반의 진흥화된 솔루션과 하드웨어 장비를 같이 융복합해서 전시를 해놨습니다. 실제 장비를 활용하셔서 선행 개발하시고 테스트 배드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현장 중심의 협업 센터입니다. 아, 그렇군요. 플랜트 진흥화 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해결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삼성 SDS에서 선도하고 있는 인텔리전트 플랜트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곳 플랜트 진흥화 센터에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디오라마처럼 플랜트 진흥화, 그리고 제조 진흥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류 진흥화 영역까지 모두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플랜트 인텔리전스관에서는 최신의 IT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 시공, 운영을 모두 다 데이터베이스로 통합 연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SOC 시설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과 서비스를 모두 다 제공합니다. 실제 작업 환경에서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위험한 공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관 간섭이 많기 때문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장의 부품을 떼었다가 재배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배관을 하나하나 뜯어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으로 생산 라인을 진흥화한 영역,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어널리틱스 기반의 MES를 토대로 이렇게 전 세계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을 리얼타임으로 통합 관제할 수 있는 솔루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재 입고부터 완제품이 되어 출하되는 이 모든 과정이 진흥화된 영역, 바로 물류 진흥화 영역입니다. 뒤에 보이는 실제 장비들이 있는데요. 물류의 핵심 장비들을 저희는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실제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플랜트 진흥화 센터 운영 목적이 뭔가요? 네,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전영역에 대한 어떤 고객들의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고객사, 그다음에 협력사, SS 간의 효율적인 그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센터를 동탄에 혹시 지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고객 접근성을 고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흥화 센터를 통해서 이제 제조 고객들을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동탄에다가 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센터가 방문객이 벌써 1,000명을 돌파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센터를 방문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이용 방법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 사업부 영업 담당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방문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 시스템을 통해서도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팀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플랜트 지능화 센터의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센터에 방문을 원하시면 오픈플레이스 2.0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과 파트너사에서 동탄 플랜트 지능화 센터를 방문하여 우리 회사의 우수한 솔루션과 플랫폼에 대해 접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이만 사무실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